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요, 챌린저 5분과 그랜드마스터 2분, 그리고 마스터 1분이 계시는 곳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판에 소개해드릴 덱은요, 6빛 덱입니다. 6빛이랑 달을 섞어서 6빛 이달, 약간 요런 식으로 많이들 쓰죠. 뭐, 마지막에는 요술사가 남아서 신비술사로 바꿔주는 그림도 볼수 있으니까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반에는 바로수 지팡이를 가져왔어요. 제가 지팡이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바로수 지팡이를 가져왔고요. 또 지팡이는 초반에 뭘로 쓸지 고민하다가 뭐 솔라리가 뜨면 솔라리 만들어서 지오쿨루트로 타다가 뭐 조합을 정하도록 약간 이렇게 생각도 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돼지 요술사 사주시고요. 여기서는 일단 페어는 거의 다 웬만하면 사주시면 좋아요. 웬만하면 페어는 다 사주시고 이성을 빨리 찍으신 다음에 이성짜리로 올려주시면 피 관리가 수월하게 되실 겁니다. 자, 폭풍. 지금 지팡이가 있으니까 뭐 조합을 한다면 구인수겠죠. 여기서 포식자 애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포식자 애들 같이 모아줍니다. 초반에 중요한 게 처음 가져온 아이템이랑 효율이 좋은 아이템이 등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초반에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피 관리가 가능해서. 자, 지금은 포식자들이 잘 나와줘서 워익이 2성이죠. 일단 워익 2성 올려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넣었을 때 가장 좋은 시너지는 포식자죠. 그래가지고 포식자를 넣어준 뒤에 바로 거인 학살자를 넣어줍니다. 거인 학살자가 초반 퍼뎀이라 좀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니까 초반에 뭐 이렇게 포식자 루트가 떴다 그러면은 거학을 주시고 쓰셔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레오나가 2성이 붙어가지고 여기서는 레벨업을 누르고 레오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오나랑 워익이 탱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퍼뎀으로 코고모가 계속 죽여가지고 포식자로 터트리면 굉장히 좋은 싸움이 되겠죠. 네, 여기서 이긴다면 나서스를 팔고 이자를 볼게요. 왜냐면 탈리아는 지금 안 쓰이는 시너지긴 한데 2성이 되면 사용하긴 할것 같아서 일단 내비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이애나 2성이 떴고요. 이 다이애나는 아무래도 5레벨 구간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딜탱 밸런스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 상태로 가다가 뭐 5렙 때 다이애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그모 페어죠? 지금 원래 레벨업을 누르고 다음 라운드 때 5레벨인 상황에서 상점을 보려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레벨업을 안 누르는 이유는 레벨업을 하면 1코스트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코그모 페어예요. 코그모는 지금 2성을 찍으면 확실하게 세져요. 그러니까 지금 레벨업을 안 누르고 4렙인 상황에서 상점을 한번더 보기 위해서 지금 레벨업을 안 누른 상태입니다. 자, 일단 남는 게뭐 저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허리띠 가져와 주시고요. 코그모 떴죠? 이게 레벨업을 안 해서 뜬 겁니다. 그리고 레벨업 눌러주시고 2성짜리였던 다이애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들도 이렇게 정찰해주시면서 지금 볼리베어는 팔것 같거든요. 왜냐면 허리띠 볼리베어가 들어가 있는 게 약간 아까워서 요거는 팔고 뭐 다른 애한테 템을 주든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템을 주지는 않을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애들을 팔고 이자를 봐도 되는데 아직은 각을 조금만 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리기 하나 떴죠? 지금 5렙인 상황에서 4코스트가 운 좋게 떠줬는데 그게 요리기예요. 일단 빅덱에서 웬만하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요리기 2성인데 요리기 지금 빨리 떠줬으니까 살짝 잘 담글만 하거든요? 일단 상대를 보니까 상대도 빅덱을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그점 생각하시면서 일단 이겼으니까 요릭을 사고 뭐 신드라 두개 정도를 팔까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둘러봤는데 상점에 요술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건 요술사를 가더라도 많이 겹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신드라 팔아줬고요. 요릭을 사준 상태고 일단 요 상태로 골렘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술사, 여기도 요술사죠. 그래가지고 판 거예요. 템도 나쁘지 않게 나오긴 했는데 여러가지 잘 떠졌죠. 여기서는 레벨업을 할 거고 렉사이 붙여주실게요. 일단 포식자 이성 다 찍었으니까 지금 타이밍에는 굉장히 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레벨업만 하고 브라움 빙하 플러스 파수꾼 시너지죠. 요거 브라움 하나만 올려준 상태로 리롤은 안 하겠습니다. 보통 6레벨 찍고 리롤 하는 타이밍과 안 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리롤 하는 타이밍은 지금 자기가 이성이 잘 안 돼 있고 생각보다 약한 덱이에요. 그러면은 리롤 해줘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고, 만약에 지금 자기가 저처럼 세요 지금, 그러면은 리롤 안 하시고 돈을 모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P100으로 계속 달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포식자죠? 일단 포식자 쪽을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한데 웬만하면 빛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요릭이 빨리 떠졌으니까. 자, 여기서는 약간 실수를 한 게 솔라리를 지금 브라움을 못 받고 있죠. 브라움까지 솔라리 받게 해주시면 굉장히 베스트였는데 약간 실수였네요. 자, 그래도 이기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 팔아주시면서 이자 봐주시고 코그모는 살짝 모아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팔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릭이 또 하나가 떠줍니다. 요러면은 웬만하면 빅덱을 보시는 게 좋아요. 요릭 페어가 바로 뜬다면 6레벨에 빠르게. 자, 근데 지금 템을 보시면은 곡궁도 있고 뭐 거학도 있죠. 거의 낙달자 코그모한테. 그래가지고 템이 정찰대한테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가지고 저 뭐냐 트위치, 힌드레드, 말파이트 요 애들도 사줬습니다. 지금 이제 각을 보는 게 정찰대 빅덱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가 많으니까 요릭 이성이 확실하게 빨리 찍힌다면 빅덱으로 갈 거고, 만약에 트위치 이성이 빨리 찍히고 뭐 10시까지 뜬다? 이러면은 정찰대로 갈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웬만하면 지금 당장 세질 수 있는 아이템을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1등이니까 웬만하면 아이템은 못 가져오죠. 그래가지고 남는 아이템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만하면 루시안 갓바를 먹고 싶었는데 뺏겼으니까 음전자 망토 가져왔고요. 자, 여기서 레벨업을 누를 거예요. 레벨업 누르고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게 차라리 다이애나를 빼고 트위치를 올려서 맹독을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긴 하는데 뭐 늦었으니까 할 수는 없겠죠. 확실하게 맹독을 지금 넣었으면 좀 더 셌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이애나는 지금 시너지상은 거의 무쓸모죠. 자, 지금 암라인은 좀 많으니까 뒷라인에 이즈리얼 하나 넣어줬고요. 빙하 시너지 플러스로 받고 있으니까 그냥 이즈리얼로 넣어줬습니다. 만약에 맹독이었으면 여긴 이겼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는 킨드레드를 팔고 이자를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빗덱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요릭이 페어니까. 자, 여기서 타릭도 떴죠. 타릭도 굉장히 빨리 떴는데 정찰대를 갔을 때 애쉬랑 타릭이랑 수정으로 쓰면서 정찰대를 많이 가죠. 그래가지고 요거 정찰대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사두고 쓰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즈리얼이랑 워익이랑 빙하라서 뭐 빙하 시너지도 깨지는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타릭을 넣어줬고요. 자, 요거는 워익템이 굉장히 좋은데 약간 저 템을 워익한테 준 게 효율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저 사람은 잘 이기고 있네요. 자, 상대방들을 약간 봐주는데
악덱은 지금 한 명 정도 보이는 것 같고 요술사는 두 명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술사로 처음에 갔다고 생각을 하면 요술사가 세 명이었겠죠. 자, 일단 서풍 재료 나왔고 여기서는 소라카 이성 띄우면서 확실하게 이건 빅덱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트위치도 진작에 팔았죠. 자, 여기서는 빅덱 그 챔피언들을 하나하나씩 계속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릭 같은 경우는 이성이 되면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서풍 바로 만들어서 지금 강력하게 해줬고요. 상대는 투쇼진 렉다이라서 초반에 너무 물려 뜯겨서 두 명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벨업을 언제 하냐, 한 다음 라운드 정도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20-30원 돌릴 수 있을 때 제가 레벨업을 하라고 했죠. 근데 지금 레벨업 하면 10원 정도 좀 안 되게 돌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별로고 다음 라운드 정도에 돌리도록 할게요. 자, 상대는 숲 드루이드에 여러가지 약간 섞은 덱인데 요거는 니코가 일을 좀 잘 해준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여기서 루시안도 떠졌고 여기서 레벨업을 눌러주시고 리롤 해줍니다. 8레벨이라서 4코스트 자리가 굉장히 잘 뜨겠죠. 그래가지고 요릭이 바로 떠졌고요. 요릭 바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카르마, 카르마도 나왔는데 요거는 탈익을 빼고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요릭이 2성이니까 이 시너지 하나가 들어가면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즈리얼을 빼고 루시안을 넣어주면서 빛시너지까지 챙겨줍니다. 자, 싸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릭이 2성이 된 순간 어떻게 싸워지는지. 일단 요릭이 궁 한 번만 써줘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2성짜리 요릭이기 때문에 그 쪼꼬미들 체력이랑 공격력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쉽게 이겨졌고요. 여기서는 확실하게 빗덱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빗 애들 하나씩 하나씩 모아주시면서 이제 뭐 루시안 템은 뭐 코그모가 들고 있는 애들로 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남는 템 가져올 건데 웬만하면 갑바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근데 루시안 2성을 빨리 찍으면 확실히 좋기 때문에 루시안을 가져오면서 그냥 2성을 빨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리롤 해줄 거고요. 루시안 찾아주고 여러가지 2성 찍어줄 거예요. 아트록스도 사주시고 나서스도 사주시고 루시안 빨리 붙어줬죠. 자, 여기선 시간이 없어서 원래 6빛을 넣고 싶었는데 6빛을 넣지는 못했어요. 다음 라운드에 6빛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분은 빗덱이었는데 정찰대로 트신 것 같네요. 일단 빗덱은 저 혼자니까 충분히 나머지 애들도 잘 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는 포식자 애들 다 팔아주시면서 빛테마리 올려주시고 솔라리는 요릭한테 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라인 솔라리 다 받게 해주시고 가운데 카르마 버프 받게 해주시면서 루시안 놔주시고 템은 그냥 루시안 다 주겠습니다. 뭐 루난이 허리케인이 베인이랑 굉장히 잘 맞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2성짜리인 루시안한테 다 몰아줬어요. 루시안 굉장히 세죠. 혼자 거의 딜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루시안만 지켜주는 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들을 보면 요술사 2명 그리고 제드 덱도 간간히 보이고요. 그림자 덱도 보입니다. 여러가지 덱이 다 있죠. 여기서 신지드는 견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보고 있어요 지금은. 자, 곡궁. 자, 여기서 어드라를 바로 루시안한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침묵검은 그냥 뒤에 있는 저 누구냐 카르마, 아니 카르마랜다 소라카한테 주도록 할게요. 연운이 들어가 있어서 침묵도 굉장히 빨리 쓸 거고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되면 공속이 5점대가 되면서 굉장히 잘 넣어 주겠죠.
그리고 지금 거드라인데 거드라도 상당히 괜찮은 게 누나네 허리케인에 거드라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궁에도 거드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쓸 수 있다는 거. 뭐 예를 들어 나중에 대지칸으로 루시안을 키운 다음에 거드라를 주면 훨씬 효율이 좋겠죠. 근데 지금은 말파이트가 대지 효과를 받고 굉장히 잘 버텨주고 루시안한테 계속 궁을 썼기 때문에 요거는 좀 힘들었고요. 만약에 루시안한테 수운이 있었다면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루시안한테 수운도 굉장히 좋아요. 싸우는 거 계속 봐줄게요. 지금 타이밍은 싸우는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해서. 보시면 루나네 거학, 거드락, 거학 둘 다 같이 터집니다. 궁에도 터지고요. 여기에 뭉쳐있는 이렇게 조합을 만나면은 다 거학을 거학 아 뭐야 거학이래 다 거드라 효과를 받기 때문에 뭉쳐있으면 효율이 더 좋아져요. 자,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1등 피 60인 상태에서 나머지 분들은 30 다 아래시죠. 자, 여기서는 이제 레벨업을 아직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46원 필요한데 지금 레벨업을 해버리면 10원 정도밖에 리롤을 못하죠. 제가 늘 말했지만 20원 30원 돌릴 수 있을 때 레벨업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요거는 루시안이 계속 띄어지고 딜도 맞았지만 빛 효과로 계속 피읍해주면서 끝까지 딜을 잘 넣어주면서 이기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약간 원하는 템이 대천사 아니면 솔라리 아니면 구원 정도였는데 구원이 남아서 구원을 가져오겠습니다. 만약에 대천사를 가져왔으면 소라카한테 넣어줬을 것 같고요. 뭐 구원은 요리카한테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솔라리도 뭐 요리카한테 하나 더 넣어줘도 괜찮았고요. 자, 여기서 레벨업을 하고 리롤을 좀 돌렸는데 자, 나머지 사람들을 볼게요. 일단 서풍 하나 보였고 요술사 두 명이에요. 서풍 보였으니까 피할게요. 네, 요술사 두 명이어서 요거는 9렙이니까 사신비를 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게임 볼게요. 일단 보시면 루시안만 안 물리면은 다 쉽게 이겨주거든요. 네, 루시안이 72를 다 맞아주면서 맞아주면서 딸리게 됐죠. 요러면은 이제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남은 애들도 굉장히 세죠. 지금 보시면 이겨주나? 이겼네요. 요래도 이겨주네요. 일단 그러면은 사신비를 넣으면 확실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는 사신비를 넣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나온 탈익이랑 암호무 다 팔아준 거고요. 여기서는 루시안 가운데 놓고 페이커 준 다음에 왼쪽으로 베인이랑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 서풍 있죠. 여기 남이 2성 남이 2성 찍었으니까 좀 다를 겁니다. 여기도 남이 있고 요술사 포식자 자 위치 바꿔주시고요. 상대는 정찰대 덱인데 빛덱이 또 정찰대 덱 나쁘지 않게 잡습니다. 이게 루시안이 공속이 굉장히 빨라서 수정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녹여주고요. 딜도 굉장히 세가지고 지금 수정인데도 타다다닥 녹았죠. 자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4명이 남았는데 요술사가 2명이었는데 과연 요술사는 한 분 죽으신 것 같죠? 나 포식자 서풍 떴고요. 자, 그리고 저는 수호천사가 떴는데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저 수호천사는 요릭이나 때나 둘 중에 하나 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뒷라인이 빨리 잘리는 조합이 상대 조합이다 그러면은 세나한테 주시는 게 좋고 앞라인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뒤로 밀고 오는 식이다 그러면 요릭한테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둘 다 주면 좋겠지만 하나기 때문에 니코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서는 사신비를 간다고 했으니까 리롤을 해가지고 신비술사를 다 찾아줄 겁니다. 상대가 포식자, 요술사 그리고 정찰대인데 정찰대는 쉽게 이기고 요술사는 아까 간신히 좀 이겼잖아요. 요릭 남은 애들로
근데 남이 이성 찍혀가지고 요건 좀 불안하다 생각을 해서 사신비를 넣어줄 생각이에요. 자, 상대는 렉스 아이템이 굉장하죠? 일단 궁합은 써줬으니까 요릭은 1인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수정 스파너도 굉장히 빨리 녹여주죠. 애쉬도 빨리 녹여주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톡톡톡 치면 끝. 강철 럭스라서 굉장히 오래 버티네요. 자, 여기서 잔나 사줍니다. 사신비 간다고 했죠. 남은 분이 마침 요술사 분이라서 사신비를 가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리롤 다 돌려주시면서 신비술사만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술사가 진짜 안 뜨긴 하죠. 리롤 다 돌렸는데 일단 레오나 빼주시고 카르마를 뺐는데 저는 카르마가 신비술사인 걸 잠깐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3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 한번 했고 한번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3신비일 땐 어떨지. 루시안이 잘 때려주고 있고 세나는 한참 전에 죽었고요. 세나는 수호 천사가 있는데도 아까 죽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랑은 확실히 다르게 약간 처참하게 발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카르마를 세나 대신에 올려주시면 사신비가 됩니다. 다른 거는 빼면 빗대기 조금 빠지기 때문에 세나밖에 못 뺐어요. 그래가지고 수호 천사 빼가지고 요리칸테 수호 천사 넣어주시고요. 자, 리롤 더 돌려주시면서 안나랑 마스터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서스도 이송 됐고요. 여기서는 잔나를 찾아주려고 했는데 못 찾았죠. 잔나는 그냥 이제 니코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니코 쓰레도 이제 없어서 잔나한테 쓰면 될것 같고, 웬만하면 나미한테 써주고 싶었는데 나미가 안 나오죠. 그리고 지금 사신비라 그런지 딜이 굉장히 깎여서 들어오죠. 딜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자, 요렇게 6빛 사신비 이검사 맞춰주시면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6빛. 중반 타이밍에는 6빛 이달 이신비로 조합을 맞춘 상태였고요. 마무리는 요술사가 남아가지고 사신비까지 맞춰주면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